만약에 내 여동생이나 딸이 있다면 어떤 남자와 결혼하고 싶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남자랑 결혼했으면 좋겠습니까? 내 여동생이, 내 여동생이 내 딸이. 그쵸. 저는 여동생이 있는데, 네. 좀 이미지 같은 사람? 아니야. 아, 그건 아니야. 아니야. 과해, 과해. 과해. 투머치. 근데요, 저는 약간 이 겉으로 뭔가 좀 인간미가 좀 있는 친구였으면 좋겠어요. 인간미가 없어요? 아니, 아니. 그런 느낌은 아닌데, 이거 뭐라 그래야 될까? 약간 좀 짓궂기도 하고, 조금 뭐랄까, 사람이 좀 어설픈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되게 성격도 좋은데, 또 뭔가 바보 같은 데도 있고, 약간 나사 빠진 것 같은 데도 있고. 왜냐하면은 저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그런 사람이 그 캐릭터가 쭉 오래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어설픔들과 인간미 너무 같은 거. 완벽하지 예. 않은.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저는 이제 그 반대로 짓궂음이 더 너무 막 과하고 이제 그런 하자들이 너무 이렇게 흘러 넘치는 느낌이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인데 위험한 건 오히려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너무 완벽해 보이고 말쑥하고 너무 말 멀끔하고 잘하고 너무 막이 장난 아니고 막 되게 흠결 없어 보이는 애들이 너무 이상한 잘생긴 거 데서 너무 미쳐 있는 경우가 있거든. 이게 맞아. 너무 불안한 거야, 저는. 그래서 애가 하자 없어 보이는 애들이 제일 위험한 애들이. 나중에 어디서 어떤 포인트에서 미쳐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그런 느낌에서 좀 인간미 있는 친구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여동생이 그런 연애 상담을 할 때도 제가 너무 완벽해 보이는 애들은 피해라. 어떤 데선 굉장히 미친놈일 수가 있다. 저하고 비슷하시네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떠세요, 영원 씨는? 저도 그래요.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 여동생은 지금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 그 남자친구 연애를 한 2년 정도 하고 나서 소개를 시켜줬거든요. 그 전에 분명히 다 저한테 소개시켜줬었어요. 근데 2년 연애할 동안 단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었어요. 딱 만났는데 왠지 알았죠. 생긴 게 뭐야? 도둑놈이야. 아, 이거는 그렇군요. 소도둑놈이에요. 아. 딱 처음 봤는데 왜 저런 이렇게 저런 딱 도둑놈, 도둑놈 인상을. 그리고 밥을 한번 딱 먹었는데 아 싶더라고요. 아, 진국이야. 예, 진국이에요. 아, 예, 진국이야. 사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약간 그런 친구, 그런 그러니까 친구. 너무 잘생긴 사람 말고 이게 외모보다는 이게 내실이 차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아, 생각이 좀 들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외모는 소도둑놈, 속은 진국. 어떻게든 깔라고. 아니야, 왜? 참네. 아니, 까기는요. 전혀 그런 게 아니죠. 이게 어떻게 보면, 투머치해. 그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동생분이 그런 뭐랄까, 듬직한 남성의 어떤 분위기를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터프하고 약간 그런 느낌. 아, 근데 되게 다정해요. 아, 그렇군요. 네, 그 보니까. 오히려 진짜 더 다정다감하고 그러시는 분들 많아요. 이게 네. 정말 에이 섣불리 판단할 문제가 그렇죠. 아니라니까요. 겉만 네. 봐서는 알 수가 그렇죠. 없어요. 네. 네. 그 멀끔한 미친놈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왜 자꾸 이 노래 생각이 나지? 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겉으로 풍기는 그 어떤 소박한 인간미 같은 게 넘치는 이런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도를 지키는. 항상 중도죠. 적당히 좋은 거예요. 야마하 같은 사람이면 제가 결혼을 시키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군 생활 잘하고 신랑감으로 좋은 야마하. 오늘도 야마하 기타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마하 A 시리즈인데요. 저희가 사실 야마하의 여러 가지 시리즈들이 있지만 제일 많이 사랑받는 시리즈는 L 시리즈고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FG 시리즈나 뭐 이런 좀큰 기타들, 드레드넛 형태를 갖고 있는 기타들이나 아니면 좀 전보, 약간 그런 느낌의 좀 사이즈가 큰 기타들이 더 선호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쿠스틱 쪽에 있어서는. 그래서 A가 오히려 처음 출시됐을 때 기대보다는 그렇게 뭐 히트를 하진 않았었던 것 같거든요. 사랑을 많이 못 네. 받았죠. 다른 모델들이 워낙에 이제 그 선점해 놓고 있던 그 자리가 있다 보니까 그 지분을 많이 뺏어오는 데는 좀 실패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숨어 있는
좋은 시리즈인데 많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맞아요. 이번 기회에 A를 좀 확실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저희가 4시간 연속으로 한번 편성을 해봤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패시브 픽업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가 A에는 조금 보완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저는 그렇군요. 네, 여기서 볼륨 조절도 할 수 있고 이제 저거 뭐냐 톤 조절도 할 수 있고 네. LL 같은 경우에는 조절 못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조금 더 강점이지 않나. 네. 이 A는 기본적으로는 좀 퍼포먼스 지향의 기타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L 시리즈나 이런 것들이 뭐 스튜디오 레코딩이나 이런 데에도 네. 좀 더 비중이 좀 있는 거에 비해서 A는 오히려 현장 퍼포먼스에 좀 더 포커스를 그렇죠. 맞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그런 연주감, 컴팩트한 느낌, 그리고 그 픽업에서 줄 수 있는 그렇죠. 라이브 사운드 같은 게 특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A 시리즈 한번 개요를 우리가 첫 시간에 미리 한번 쭉 살펴보죠. 네. A 시리즈가 이제 야마하에서 주고 있는 그 자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그 성질 자체가 퍼포먼스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뭐 이 라이브나 스튜디오, 언플러그드나 앰프 사용에 관계없이 뭐 지금까지 발휘했던 톤과 연주성을 선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라는 거는 픽업을 굉장히 좀 신경 써서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시리즈 라인업을 보면은 5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5 시리즈는 가격대가 상당히 좀 높을 겁니다. 100만원대 후반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이 5 시리즈는 다음번에 이제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저번에 저희 한번 5 하나 했었죠. 네네, 하나 했었어요. 네. 그래서 5도 A5R, A5M, AC5R, AC5M 다 있습니다. 이것도 들어오는 대로 소개해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3시리즈를 쭉 해볼 건데 네. 제가 처음에 3시리즈 처음 나왔을 때 같이 그 3시리즈 가지고 야마 그 세미나를 전국으로 한번 다닌 적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 시연해드리고 설명해드리고 그런 역할을 하면서 A시리즈를 그때 좀 쳐봐서 살짝 저한테는 좀 정이 든 그런 라인이거든요. 물론 저도 메인으로 A시리즈를 썼습니다만 A시리즈가 이런 어떤 그 연주의 그런 퍼포먼스 진짜 현장감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악기다 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또 많이 개량이 되어서 픽업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죠. 편의성이 많이 좋아졌죠. 네. 자 바디 쉐입을 볼게요. 지금은 A3M이잖아요. 이거 보시면은 A바디냐, AC3M 하면 AC바디냐 이거거든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숫자가 이제 시리즈. 그리고 그렇죠. 뒤에 M이 분야, R이 분야가 이제 마호가니 로즈우드 고차인데 그렇죠. A바디는 정통 웨스턴 커더웨이입니다. 그리고 AC는 콘서트 바디 커더웨이고요. 그렇죠. 네, 이렇게 지금 저희 우리 들고 있는 이게 정통 웨스턴인데 드레드너터가만 비교해 볼게요. 저 콜트 기타 좀 잠깐 갖다 주시겠어요? 네, 이 콜트 기타가 지금 드레드너 사이즈거든요. 그럼 보면은 자 일단 두께에서도 약간 차이가 납니다. 네, 드레드넛이 조금 더 두껍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한번 대볼까요? 여기서 이제 약간 그 허리 라인이랑 여기가 더 허리 라인이랑 어깨 엉덩이가. 라인이랑 이런 게 네, 조금 엉덩이가 조금 더 볼록하고요. 네. 약간 전보 같은 느낌으로 네, 약간 이렇게 들어갔고 그리고 여긴 좀 더 들어가 있어요. 더 들어가 있죠, 네. 여기가. 약간 드레드넛이랑 거의 비슷하긴 한데 드레드넛에서 좀 더 어깨는 거의 비슷하고요. 그렇죠. 네, 약간 허리가 잘 넣고 허리가. 엉덩이가 살짝 큰 느낌? 네. 좀 더 좀 스쿼트류를 좀 많이 한 느낌이랄까? 서양 좀 더 서양 느낌. 네, 좀 더 좀 더 서양적 느낌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통 웨스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 얘기예요. 예. 네, 그렇습니다. 좀 더 서양 쪽의 미가 돋보이는 그런 정통 웨스턴 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AC는 콘서트 바디입니다. 그 여기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게 A바디는 풀바디의 공명과 강력하고 선명한 고음 이렇게 해주고 콘서트 바디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중음과 분명한 저음 매우 편안한 바디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게 풀바디의 공명이라는 게 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SRT2 SRT2 픽업을 보면 네 개의 노브가 위쪽에 위치해 있는데 A 제일 앞쪽에 있는 게 음량 컨트롤이고요. 그리고 이게
고음 컨트롤, 이게 저음 컨트롤. 저음 컨트롤은 이제 누르면은 자동 피드백 감소, 네, 오토매틱 피드백 리듀스먼트 있고요. D가 혼합 컨트롤, 제일 뒤쪽에 있는 게 마이크 유형을 전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푸시 방식이고요. 이게 SRT 픽업이 일반 리본 타입 피에조보다 좀 반응이 좀 더 이렇게 역동적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 유형을 전환하는 데 있어서 A5R, AC5R, A3R, AC3R 이렇게 로즈우드 모델들은 마이크 타입이 두 개, 액티브 리본 마이크가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로이어 R12 액티브 리본 두 개. 그리고 마호가니 모델들은 마이크 타입 1이 노이만 KM56 대형 다이어그램, 다이어프램 컨덴서 마이크, 그리고 마이크 타입 2는 역시나 로이어 R12 액티브 리본 마이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는 사실 기술적으로 이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로즈우드 모델은 로이어 R12만 두 개 달고, 마호가니 모델은 하나는 컨덴서 달고 하나는 액티브 리본 달고, 이거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은 엘릭서 현 달려서 나오고요. 네. 이제 A시리즈 전반적인 개괄을 살펴보셨고요. 이번 A3 MARE 모델의 스펙을 살펴보겠습니다. 998,000원. 100만원이 안 넘네요. 이게 똑같아요. AC3M도 바디 사이즈는 다른데 998,000원 가격 똑같고, 이제 로즈우드로 넘어가면 가격이 많이 안 뜁니다. 3만원 뛰네요. 네, 3만원 뛰어요. 128,000원 얼마 안 뛰어. 104cm 전장에 트레디셔널 웨스턴 바디, 그리고 솔리드 시티가 스프루스 스캘럽드 브레이싱이 적용된 탑이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바디가 솔리드 마호가니입니다. 이게 3R부터 3 시리즈부터는 3 시리즈부터 다 올솔이에요. 다 올솔. 네. 솔리드 마호가니 바디에 아프리칸 마호가니 넥이 사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 지판은 에보니, 그리고 머신 헤드는 다이캐스트 크롬 헤드 머신입니다. 너트 너비 43mm 유리아 너트고요. 스케일 길이는 650mm. 네, 시스템 71 픽업, SRT2 시스템, 그리고 SRT 피에조 픽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저 픽업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신체 검사 해볼게요. 이게 드레드넛보다는 좀 얇습니다. 드레드넛이 보통 118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건 지금 112 나오네요. 그리고 구프레시어 얇아요. 76. 76. 네. 어우, 무겁다. 무겁습니까? 무거워요. 나 오늘 계속 찌고 있는데. 무거운데? 야, 이거 갑자기 확 무거워졌네요. 이거 어떡하지? 좀 많이 줬어요. 네, 무게 몇 대 몇? 3위? 3위. 3위까지나 갈까요, 이게? 아,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사실 0점이 개판이라 없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2, 4. 3위. 어우, 감사합니다. 내가 정... 아니야, 내가 동점. 동점인 것 같은데. 8. 8 차이 나죠? 네. 저도 8 차이 납니다. 오! 2.23 감사합니다. 제가 4 4 동점. 끝났어. 동점. 무승부예요? 네. 무승부? 야, 이 사람 봐라. 알겠습니다. 아, 이거 1무 2패예요, 그래요. 아, 이거 덜 줬네. 아니, 좀만 더 줄걸. 아, 이거 좀만 더 뺄걸. 너무 많이 줬어. 그러니까. 아. 너무 아주 그냥 자신감이 넘치셨어요. 아유, 네. 너무 2.16. 네, 아무 말 대잔치를 했는데 어떻게 중간 접점을 잡았네요. 2.16. 그렇습니다. 2. 몇이라고요, 이게? 2.1 아니 2.24요. 컨덴서부터 들어볼게요. 어때요? 좋아요. 되게 이렇게 샤방 샤방 네. 샤방 이러죠. 그렇습니다. 자,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마호가니라고 해서 뭐 그렇게 목가적인 사운드가 나지도 않고요. 상당히 상당히 도시화되고 공업화된 농촌이에요. 뭐지?
좋네요. 네. 거의 다 기계식 영농이죠 지금. 헬리콥터 와야 돼. 그러네요 지금. 자,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다 중립해 놓고요. 네. 오, 앰프 밸런스 좋다. 야, 앰프 밸런스 좋아요. 야, 이건 오, 좋다. 네. 베이스 부담스럽지 않고. 네. 진짜 딱 좋네요. 네. 한번 살짝 잡아 볼까요? 지금은 요런 사운드 어떨까요? 아, 좋습니다. 네. 그죠? 네, 좋습니다. 자. 오! 소리 좋은데요? 어, 되게 좋아요, 소리 지금. 소리 되게 좋은데? 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앰프에서 지금 약간 깜짝 놀랐어요. 네, 네. 클린턴도 소리. 물론 좋았습니다. 앰프를 딱 했는데 이 안정감 있고 밸런스 딱 잡힌 확실히 약간 앰프 사운드, 그러니까 액티비티한 느낌이 좀 더 강한 네네네, 그쵸. 네. 네네네. 그러니까 정말 퍼포먼스에 특화됐다라는 네. 게 무슨 말인지 앰프 사운드 들어보니까 딱 알겠네요. 네. 네. 이 정도 퀄리티를 뽑아내줄 수 있다면은 이게 뭐 진짜 어떻게 보면은 스튜디오 녹음과 그리고 공연을 반반씩 그렇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딱 마땅한 기타가 없네요. 네. 좋네요. 아주 좋습니다. 이게 또 이렇게 사운드를 들어보니까 AC 모델도 기대가 되는 게 네, 궁금해집니다. 네, 톤이 오히려 더 앰프톤에서 적절하게 나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로즈우드도 기대가 되고요. 네, 궁금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거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거 지나가네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나가네. 네. 알겠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를 마이크 톤보다 더 높게 올려도 무리가 없고요. 반대로 네. 해도 무리가 없는. 맞아요. 네, 아주 무난한 사운드가 들어오네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사운드가.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네. 우리가 맨날 마호가니 치면 약간 좀 뭐 어디 속이 좀 빈 듯한 목가적인 사운드 막 이런 느낌으로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느낌이 거의 없고요. 물론 뭐 기계와 농업. 네. 하우스 특용 작물 약간 사계절. 네. 겨울에 맛볼 수 있는. 겨울에도 계속 맛볼 수 있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약간 그 마호가니들이 벼농사 느낌이었다면 이거는 이제 약간 그 뭐 이제 뭐 업종 바꾸셔가지고 수익성 높은 그런 특용 작물들 느낌이 좀 나요. 그렇습니다. 네. 새로운 어떤 또 도시 감성을 네, 농촌 감성을 보여주는 A3M 모델 같이 보셨고요.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안주평은 405화입니다. 405화의 헥스 D750 LR100 앤썸 장착됐던 헥스의 아주
최상위 모델이었어요. 그렇죠, 최상위 모델. 네. 근데 여기에 다들 무슨 경치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윈스턴 저질님 맑은 날의 하늘을 바라보는 상쾌함, 페타토닉 워터님 산정상에서 바라본 여름날의 경치, 뭐 이렇게 다들. 핑스타님 아리따운 소녀의 머리칼이 내 앞에 흩날릴 때 나는 꽃네요. 다들 왜 이렇게 시인 모드세요? 근데 기술고문관 미안님, 네 우리 강일 씨죠? 강일 씨가 또 여기에 또 편승해갖고 또 시를 하나 또 이렇게 해주셨는데, 마사키 키시비의 기타 소리가 생각이 나네요. 헥스의 별 뿌린 듯한 은하수 사운드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한여름 밤의 총총한 별하늘과 청량한 이슬비, 이렇게 주셨는데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예. 뭐 왜 그러지 다들? 이런 갑자기 시심들을 갑자기 이렇게 장착을 하셨는지.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의 시심들도 너무 좋습니다만, 이 관계자임에도 불구하고 네, 여기에 자신의 시심을 마음껏 표현해 주신 뻔뻔한 우리 강일 씨에게 오랜만에 선물 하나 보내드리도록 축하드립니다.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거의 안 보내드리죠. 그렇죠. 댓글 달아도. 근데 오늘의 이 뻔뻔함에 네, 선물을 한여름밤의 총총한 별하늘과 청량한 이슬비. 왜 이러지? 이게 이 기타가 도대체 뭐길래? 네. 이런. 좋았단 얘기죠. 네. 백일장이 네. 펼쳐졌어요. 네. 네. 좋았단 얘기죠. 그렇습니다. 명호 씨부터 한 주 평드리겠습니다. 연주자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최강 픽업 시스템이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하우스에서 자란 마호가니 이렇게 되겠습니다. 얼마 이 얼마죠? 이 998,000원이요. 하, 이거 몇 점 줘야 되지? 야, 마호가니 어떤 또 새로운 또 이정표를 보았네요. 아. 네, 점수 몇 대 몇? 네. 좀 고민했어요. 네, 저도 약간 고민했습니다. 살짝 고민했어요. 뭐랑 뭐에서 고민했는지 알아요. 네, 네, 네. 살짝 고민했어요. 네. 밑으로 고민하지 않고 위로 고민하셨죠? 네, 맞아요. 네. 같은 생각입니다. 위로 살짝 고민했어요. 네, 위로 살짝 고민했습니다. 네, 이렇게 A3MARE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게 이제 AC로 가면서 네. 어떻게 사운드 차이가 날지 아주 궁금하네요. 네. 픽업 같죠? 사운드 가격 같아요. 음흠. 픽업 사운드가 더 적절하게 나면은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다음 시간에 A3 콘서트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쿠스틱 타임스.